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빅스의 막내 혁입니다. 오늘은 바로 7월 5일 저의 27번째 생일이죠. 네, 이렇게 또 생일을 기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조금 해보지 않았던 재밌는 콘텐츠를 이렇게 회사에서 준비를 해줬는데 평소에 이제 또 SNS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은 되게 꼭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, 둘 중에 하나를 뭔가 이렇게 보기를 주면서 고를 수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질문을 많이들 주시는 걸 봤는데, 오늘은 아예 그거를 많이 활용해서 대놓고 하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의 취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또 스피드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저의 취향보다 지극히 지금 저의 현 상태의 기분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느낌으로 형의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괜찮은 것, 나은 것 기준으로 골라달라고 써있는데, 자, 첫 번째, 김치 없이 라면 먹기, 콜라 없이 치킨 먹기.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걸 하는 거잖아. 콜라 없이 치킨 먹기가 안 돼요, 저는. 그러니까 저는 김치 없이 라면 먹기를 할 수 있는데 콜라 없이 치킨 먹기는 할 수 없다. 그러면은 뭘 골라야 되는 거야? 그러니까 뭘 골라야 되는 거지? 그러니까 나는 콜라 없이 치킨 먹을 수 있어. 없어. 근데 김치 없이 라면은 먹을 수 있어. 그럼 뭘 골라야 되는 거지? 나 이게 아 그럼 맞아. 김치 없이 라면 먹기. 오케이, 연습 게임은 다 치고 이해했어. 탄산 없는 콜라, 치즈 없는 피자. 치즈 없는 피자. 아 근데 제가 요즘 콜라를 안 먹어요. 콜라는 진짜 거의 끊었어요. 근데 어쨌든 탄산이나 사이다, 콜라, 환타 이런 거에는 그 탄산이 또 생명이기 때문에 탄산 없는 콜라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. 무더위 여름에 24시간 선풍기, 무더위 여름에 5시간 에어컨. 개가 진다. 자, 무더위 여름에 24시간 선풍기. 뭐예요? 섭외한 거예요? 저는 24시간 선풍기 하겠습니다. 웃긴 게 약간 자연풍이나 선풍기 이런 거는 막 그런 게 없어요. 근데 에어컨은 진짜 조금만 들어도 바로 목이 건조해지고, 그래서 평생 안 피곤함으로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뭐 먹어서 살이 찐다고 쳐요. 그럼 살을 찌면은 빼려면은 어쨌든 식단을 하잖아요. 그럼 식단을 하면은 피곤하잖아요. 근데 이 피곤함이 힘든 거지 사실 식단을 하는 게 힘들진 않아요. 그러면은 평생 안 피곤하면 뭐 식단을 뭐 어떻게 해도 컨디션이 좋고 안 피곤한 거니까 저는 네, 뭐 일도 하고 뭐 놀고 쉬고 이런 거 생각했을 때 평생 안 피곤함이 좀 짱인 것 같습니다.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. 네. 아, 요즘 그냥 버린 것 같아요.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고 쭈쭈바 꼬다리는 네, 아직까지는 버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. 50% 확률로 50억 받기 하겠습니다. 제 생각에 금액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. 100% 확률로 1억 받기면은 50% 확률은 뭐 5억이나 10억 정도였으면은 1억 받기를 했을 텐데 이게 50억이 돼버리니까 이거 50%잖아요. 이거는 제가 뭐 게임하고 뭐 할 때도 강화하거나 이럴 때 좀 제 운을 믿는 스타일인데 이것도 전 제 운을 믿고 1억보다 49억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루트로 택할 것 같아요. 만약 못 받으면은 그건 그냥 제가 1억을 받을 수 없는 팔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. 평생 동안 여행 안 가기 하겠습니다. 음악 안 듣기는 좀 심하지. 음악 안 듣기? 아, 음악 안 듣기 심하지. 뭐 뮤직비디오나 비즈니스를 빌미로 이렇게 좀 어딜 가면 그건 여행이 아니지 않나? 그건 촬영 아닌가?
이게 너무 너무 포괄적인데? 아 그래 저는 제 성향상 아는 게 힘으로 하겠습니다. 뭐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지만 또 모르는 만큼 무시받거나 약간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알게 되면 차라리 아는데 모르는 척을 해도 되고 그럼 반대의 상황은 안 생기니까. 다음 떡볶이 먹을 때 떡파 떡볶이 먹을 때 어묵파. 저는 어묵파입니다. 이건 뭐야? 모르는 게 상책, 모르는 게 산책. 모르는 게 상책으로 하겠습니다. 예, 모르는 게 산책시키는 거는 쉽지 않죠. 물릴 수도 있고.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끔 모르는 게 예, 약일 때도 있어서. 발끝. 아, 이제부터 살짝 약간 말장난 코드구나. 아니 뭐 둘 다 뭐 상관은 없는데 그나마 쉬운 거는 물 벌컥벌컥 마시는 게 쉽지 않나? 네, 물 벌컥벌컥 마시기로 하겠습니다. 하... 이거 총체적 난국이구나. 하... 태어났더니 아빠가 레오로 하겠습니다. 결혼했더니 아들이 켄이 좀 너무 세네요. 무뚝뚝한 애녀, 애교 없는 캐녀. 무뚝뚝한 애녀. 지금의 캔 다섯 명을 말하는 건가? 캐녀이 다섯 살 때는 좀 괜찮았으려나? 캔 다섯 명도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다섯 살의 캔이 도저히 어떤 캔이었을지가 감히 짐작이 안 돼서 약간 안전빵으로 캔 다섯 명이랑 여행 가기. 오, 아, 화나네. 이거 좀 아, 내가 힘없는 애녕을 구석구석 씻겨주기. 예, 그게 낫지 않나? 아, 이거는 라비형 과가 아니었으면은 1박 2일을 택하거나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라비형 과라면은 당연히 저는 유노님과 함께한 런닝맨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한 그룹의 두 멤버가 굳이 같은 시간대 같은 채널 아 경쟁 프로그램인가? 아 그렇구나. 아 나는 되게 단순하게 한 명은 K본부의 되게 메인 프로그램을 하고 한 명은 S본부의 메인 프로그램을 하면 굉장히 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뭔가 두 마리 토끼 양대산맥을 딱 이렇게 잡는 느낌으로 러닝맨을 택한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아니 그래도 요즘 누가 본방 봅니까? 요즘 시대가 발달한 만큼 클립으로도 많이 찾아보고 유튜브로도 많이 찾아보니까 저는 유누님과 함께하는 러닝맨을 택하겠습니다. 춘장립 한 번 더하기, 슈퍼히어로로 컴백 한 번 더하기, 슈퍼히어로로 컴백 한 번 더하기. 춘장립은 슈퍼히어로로 컴백했는데 뭐 의상이랑 그런 게 좀 달라서 되는 거잖아요. 네. 노래는 좋아요, 슈퍼히어로. 모든 잠자리에 사슬 의상 입고, 아 잠자리가 아니구나 자리구나. 난 사슬 의상 입고 잠자는 줄 알았네. 사슬 의상 입고 참석하기. 아 이거 입고 뭐 스케줄도 하고 활동도 했는데. 이게 덜 남자스럽죠. 눈 감고 별빛 실제로 만나기, 눈 뜨고 별빛이랑 영상통화로 만나기. 오호 오호 어렵네. 이게 또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물론 나는 못 보지만 예, 못 보지만 손을 맞댄다던가 서로 한 공간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온기만으로도 뭐 나뿐만 아니라 이제 별빛분도 굉장히 의미있고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사람이랑 사람이 만났는데 눈을 마주보고 눈을 봐야 그게 또 이게 뭔가 아 교감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치면 또 눈 뜨고 별빛이랑 영상통화로 만나기가 의미있는 것 같고 뭐가 나을까요? 그래서 최근에 뭐 온라인 영상통화도 하고 뭐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보단 지금은 눈 감고 별빛 실제로 만나기가
조금 더 뭐 저뿐만 아니라 별빛분은 눈 뜰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끝. 네, 우리 별빛 여러분, 이렇게 또 저 형의 생일을 맞이해서 밸런스 게임을 해본 시간을 가져보았는데,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저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,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, 날이 많이 더워졌으니까 더위도 조심하시고, 머지않아 이렇게 두 눈을 마주보고 함께 온기를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, 그리고 아쉽지만 뭔가 여름 아이를 추억하며 얼른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상 생일의 주인 혁이었습니다. 안녕.